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35mm 1.8렌즈 리뷰를 해볼 겁니다. 소니에서 나온 렌즈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구입한 겁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에서 상위급의 GM렌즈만 이렇게 리뷰 의뢰를 받다 보니까, 요런 렌즈를 리뷰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리뷰를 하려고 산건 아니고, 예, 제가 필요해서 샀는데, 일단 요 렌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렌즈의 특징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되게 작고 가볍죠? 이렇게 되니까 크롭 화각의 카메라를 제가 두 대를 가지고 있어요. 6100하고 6400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한 대는 번들 렌즈, 한 대는 요거를 딱 장착해 놓고 그냥 숄더백 있죠? 어깨에 매는 거 거기에다 딱 넣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냥 휴대성 하나는 끝난 거죠. 렌즈 두 개, 막그 카메라 두개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취미로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손목 힘이 작은 분들과 그 다음에 손목에 무리가 가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도 이 부분은 진짜 장점이고요. 작고 가벼우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싸구려팅 나지 않아요. 고급스러운 느낌 그대로 살렸어요. 이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손에 잡히는 느낌 같은 경우는, 손이 잡히는 느낌은 확실히 그게 있습니다. 네,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제 영상을 어떻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카메라와 렌즈를 고를 때뭐 그런 거죠. 뭐 화질, 뭐 AF 이런 거보다는 일단 셔터 소리. 네, 셔터 소리 무조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렌즈 같은 경우는 디자인, 뭐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 같은 경우는 좀 우선시하는 편입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소니 35mm 1.8렌즈하고 딱 마운트를 하고 잡았을 때 느낌은 정말 좋습니다. 이 빗망울의 형태라든지 배경 흐림이 이렇게 되는 정도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F 성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릅니다. 상당히 빠르고요. 이게 이제 속도 면으로 보면은 1635 GM보다 약간 느린 느낌? 예. 약간 느린 느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단렌즈다 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AF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빠르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AF 잡을 때 약간 탁탁탁 거리면서 소음이 약간씩은 있습니다. 약간씩은 있는데 그게 막 되게 큰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귀에 대고 해야 이게 들릴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아웃포커싱 같은 경우가 대충 한이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뭐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최대로 근접해서 붙여가지고, 예, 찍고, 아웃포커싱 이렇게 쩔어줍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좀 봤을 때, 인물 사진 찍을 때한 반신 정도 찍게 되면은, 이 정도의 아웃포커스 효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부족한 건 아니죠. 정말 충분히 아웃포커싱 효과를 보여줘요. 수채 같은 경우는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수채 억제 능력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사실 그렇죠. 지금 현재 67만 7천원. 그 67만 7천원에서 GM 렌즈가 가지고 있는 수채 억제력만큼 안 나와서 이것을 실망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사실 이제 뭐 소비자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싸고 무조건 좋으면 장땡인데,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제품은 없죠. 전 세계에. 그래서 이 가격대에 맞는 그런 수채 억제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상력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를 넘는 해상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렌즈의 장점은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35mm 렌즈대가 가지고 있는 적당한 왜곡과 원근, 그리고 그 단렌즈가 가지고 있는 조리개 1.8,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어느 렌즈, 어느 35mm 렌즈나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뭐 얘만의 장점이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크기가 작고 가볍죠. 그래서 휴대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소니가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용할 때, 여기에서 사용할 때 AF를 한 번씩 못 잡고 버벅대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딱 잡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이해를 해요. 이 정도는 이해하는데, 크롭 화각에 장착했을 때 가끔씩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AF를 막못 잡다가 갑자기 포커스가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F, 포커스가. 포커스 나간 상태에서 초점 잡았습니다. 이렇게 딱 뜨는 경우 있어요. 예. 요게 단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 단점이거든요. 옛날부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그마 렌즈 성애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샀다는 거. 요 부분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